할렐루야.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난 제가 언제 왔었나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2016년도에 한번 뵀었던 것 같고 그 전에 이렇게 뵀었던 것 같은데 떨어져 있지만 이제는 뭐 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거리감이 잘 안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가까이서 뵙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제가 비행에서 잤는지 안 잤는지 비몽사몽이라서 지금 충만하게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하는데요. 그 아시는 분도 있으시지만은 저희 가족 얘기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일 가운데 저희 아내가 있습니다. 같이 졸업하고 저희 아내는 재활의학과를 하고 저는 소아과를 했고요. 올해 저희 결혼한 지 25주년 이렇게 돼서 그 제가 우리 이제 반 살았네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살았어 그러고 놀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있고 그리고 딸이 셋이 있는데 제일 아래에 있는 친구가 미소입니다. 미소가 몽골에 있을 때 2006년도에 태어나서 사실 일찍 태어났습니다. 30주니까 8달이 좀 안 되게 태어났죠. 나서 1.4kg로 인큐베이터에 한국에서 50일 있다가 이제 몽골에 들어가서 2개월 때 들어가서 몽골에서만 살았는데 저희가 올해 한국으로 본국 선교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기 싫다고 거기 친구들도 있고 몽골이 고향이니까 그래서 뭐 억지로 나올 수가 없어서 가족 회의를 한 네다섯 번 하고 허락해 줘서 한국에 지금 같이 와 있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저기 몇 년 전이라 조금 더 컸는데요. 미소가 있고요. 그리고 맨 어느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왼쪽에 까만 옷을 입은 둘째 딸 수연이는 지금 대학교 3학년입니다.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큰 딸이 진영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켈렙이 저희 사위입니다. 그 켈렙은 그 저 가족이 몽골 선교사로 12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한 18년 정도 됐는데요. 몽골 선교사로 12년 동안 있었던 가정이고요. 홈스쿨링을 같이 했습니다. 저 집의 가정은 아들 넷, 딸 넷, 8명이고요. 제가 홈스쿨링 코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어권 선교사들이 같이 한 군데 모여서 홈스쿨링을 했는데 어려서부터 잘 알았던 그런 가정입니다. 저희가 사실 1층에 살았고 저기 2층에 살고 그랬습니다. 저희 아이보다 2살 나이가 많은데 졸업하고 미국에 왔다가 저희 큰아이가 졸업할 때 와서 저에게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멀리서 스카이프하고 인터넷 이메일로 한 1년 반 정도 디사이플링을 하고 허락해 주어서 작년 1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저 가족은 이제 사위는 미국에 와 있고 저희 아이도 미국에 와 있지만은 저희 가족은 몽골에 있었고 또 저 사돈되는 선교사님 가정은 한 5년 전에 치앙마이 태국으로 선교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어디서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저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준비를 하기로 하고 치앙마이에서 결혼식을 했었을 때 사진입니다. 치앙마이에서 결혼식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처가 부모님은 한국에 네 분이 계시고 또 그쪽에 부모님들은 미국에 계시는데 이제 다 치앙마이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다 제일 연세가 적으신 분이 저희 어머님인데 80세가 되셨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 그 위에 분들이시 8분이 오셨는데 걱정을 했습니다. 8명이서 한국말을 영어를 서로 이렇게 소통하실 수 있는 관계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 그랬었는데 오셨은 다음에 8분을 이렇게 앞에 모셔다 놓고 통역을 하면서 새로운 커플에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 이제 일어나셔서 얘기하시고 또 물론 엄마 아빠 얘기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시고 당신 얘기를 이렇게 꺼내시니까 마음이 열리셔가지고 저희가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한 게 아니라 거기 이렇게 리추일 센터라고 결혼식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수련의 장소를 하나 빌렸습니다. 그래서 4박 5일 동안 먹고 자면서 그 가족들하고 또 이제 홈스쿨링 했던 친구들 한 4, 50명이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아내랑 같이 97년도에 몽골에 코이카
그 국제협력 의사로 가게 되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몽골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3년 몽골에 있다가 5년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준비해서 다시 2005년도에 몽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몽골에 있으면서 연세의료원하고 울란바토르 시하고 같이 합작으로 세운 그런 연세 친선병원에 2014년까지 이제 그 사역이 종료되었는데, 그 병원과 그 병원에 있는 이제 여러 한국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몽골 직원들 한 80여 명 정도가 같이 이렇게 삶을 나누고 전문적인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에 2011년도부터 2014년도 병원을 마무리할 때까지 제가 병원의 원장 책임을 맡으면서 좀 더 병원 직원들하고 병원 운영도 하고 경영도 하지만은 목회적인 경영이 뭘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병원이 종료되고 여러 교수들이 국립의과대학에 오기도 하고 또 다른 병원에 흩어지기도 했는데, 각각 흩어져서 신앙이 또 새롭게 자라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립의과대학에 몽골리아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메디컬 사이언스라고 이제 몽골의 유일한 국립의과대학인데요, 그 국립의과대학과 연세의료원이 관계한 것으로 인해서 그 병원에 그 학교에 계속 있게 되었고, 또 거기에 있는 여러 몽골 교직원들 그리고 또 한국 선교사님들 6명이 같이 의료 선교사로 국립의과대학에서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 국립의과대학이 있는데 국립의과대학 말고 이제 부속병원이, 몽골이 공산주의였었기 때문에 부속병원이 따로 없고 그냥 국립병원이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몽골이 자본주의 민주주의로 바뀌면서 국립병원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수련병원을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 먼저 학교 건물을 이렇게 헐어가지고 비어서 병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2015년도부터 거기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원장 책임을 맡으면서 여기 몽골 교수들을 임상 과장들을 16분을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물론 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각과의 주임 교수님들은 다 계신데 병원을 해보진 않았어가지고 병원 안에는 병원의 임상 과장분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각과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6분 과장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처음에 딱 앉았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아린 것이, 이분들이 뭐 30대, 40대, 50대 되셨는데 지난 시간 동안 정말 전문적으로 탁월하고 또 좋은 치료와 연구와 여러 가지 성과들을 왜 갖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지난 환경 때문에 제대로 연구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또 잘 진단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또 적절한 치료를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저 의사 선생님들의 삶을 그냥 돌이켜보니까 참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분 중에 믿는 부분도 한두 명 있지만 대부분 신앙이 없는 분들인데 영적으로 얼마나 또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고 또 흑암이 있을까, 제가 30년 동안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그냥 좀 더 가까이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분들과 여러 가지 병원의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지난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또 몽골에 있으면서 그 저에게 주었던 기쁨 중에 하나는 여러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학생들을 뭐 의과대학의 학생들이 여럿이 있지만은 뭐 그 여럿의 학생들을 다 관여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소그룹의 학생들을 늘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민과 또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 또 가까워지게 되면은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 마음 속에 있는 분명히 영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터치하면서 성령님께서 저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나 또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특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몽골에 있으면서 작년 올해 1월 한 달 동안에 그 케냐에 있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한 250km 떨어져 있는 선교 병원인데요. 그 병원에 저 학생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 4-5명하고 저희 가족이 같이 한 달을 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택 실습으로 기회를 만들었던 이유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뭐 우수한 학생이고 또 신앙이 있는 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점점 그 메디컬 사이언스의 지식을 습득하고 그 술기와 경험들을 쌓아가는데 이런 인문학적인 또 선교 기독교적인 사고를 다시 생각해보고 자기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의 시간들이 너무나 없는 겁니다. 근데 저런 선택 실습 기간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다른 의료 환경도 경험을 하지만은 뭐 저녁만 되면은 이렇게 디보션한 걸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렇게 챕터별로 해서 같이 쉐어하면서 그걸 쉐어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생각들, 고민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죠. 대부분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졸업하기 1년 전에 같이 가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결혼이 뭐 약혼자가 있는데 혼수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날 사파리를 한번 가는데 사파리에 별도 많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별 같은 혼수 뭐 이러면서 이게 사실 적합하지 않은 그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만큼 그게 머릿속에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이제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나누면서 우리게 뭐 한 달 선택 실습을 우리가 만난 관계가 아니라 내가 라이프롱하게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의 뭐 친아버지가 아니지만은 영적인 아비로서 너희들과 계속 관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오면서 계속 작년 재작년 학생들과 관계하고 또 그 학생들이 한국에 오면은 바쁘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참 아름답고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주니어 스태프들을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의사들 만나서 이렇게 CMF 크리스천 메디컬 펠로우십 기독 의사들 그룹이 있는데 만나니까요. 주니어니까 뭐 병원에서 학교에서 일도 많은 데다가 아이는 뭐 한 살, 두 살, 세 살 그러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들어간 대로 힘들고 보통 부부가 같이 뭐 일을 하면은 그러면 아이를 뭐 친정 어머님하고 시험 부모님하고 이렇게 교대로 막 맡아 주시고 막 이런 고민들을 그냥 이제 서로 내어놓는데 본인이 아이들이 이렇게 아기를 낳아서 키울 때까지 7년 대환란이라고 생각하고 산답니다. 대환란이 먼저 왔다고 그렇게 과정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냥 옆에 있어준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 또 주신 특권이고 보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몽골에 있으면서 나올 때 같이 있었던 학생들이 뭐 오늘은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몽골에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몽골 드레스업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환송을 해줬고요. 저희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있었던 직원들, 교수들이 이렇게 환송해 주는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올해부터 한국에서 근무하게 돼서 이제 한국을 돌아가는데 마음이 이제 태어난데 고국으로 돌아간다 라는 마음이 정말 한 5% 들까? 그 정도밖에 안 드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왜 하필 한국이지? 처음의 생각은요. 그리고 또 이 한국 하나님 부르신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한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좀 더 좁은 길이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돌아가는데 영 새로운 곳이고 또 영 그분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 사실 이렇게 정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몽골에 있는 우리 의과대학이나 몽골 우리 교회나 특히 우리 몽골 섬겼던 교회에서 우리 좀 파송해 주라 우리 좀 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해 주라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몽골 교회에서 저희를 한국으로 파송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사역하는 거 보고도 하고 가끔 와서 그러고 할 테니까 우리를 파송해 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그런 이유가 한국에 가는데 정말 새로운 도전적인 선교지에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한국만 아니면 좋을 텐데 왜 한국으로 보내시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한국에 이렇게 가게 되었고요. 몽골에서 나오면서 그 여러 총장단이나 교수들 같이
뭐 15년 이상, 또 어떤 분들은 98년도부터 뭐 20년 이렇게 정말 알고 또 친구로 같이 고민을 나누고 이렇게 살았던 분들과 이렇게 헤어지는데 참 여러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부분들은 다 전하지도 못한 분들이 있는데 좀 더 몽골에서 하나님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부르시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들어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명예 박사를 줬는데요. 명예 박사를 받아서 뭐 기쁘고 뭐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저런 분들하고 있어, 제가 명예 박사 자격이 있어 준 건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랑 했던 관계들, 나눴던 삶들이, 그 삶들이 저분들의 삶 가운데 같이 이렇게 짜여져 있고, 또 우리가 떨어지더라도 계속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그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들이 저희가 나오면서 새로운 소망을 이렇게 갖게 했습니다. 몽골에 있으면서 국립의과대학에 있는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또 바쁘죠. 바쁘고 뭐 비즈니스적으로 여러 가지 뭐 연구나 운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늘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한 2015년쯤에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는데, 여기 얼바인에 계시던 함 교수님이라고 사진 작가분이 계세요. 얼바인 시장, 명예 시장상도 받고 그러셨는데, 시민상도 받고 그러셨는데, 그 사진 작가분이 제가 전부터 아시던 분인데 한 몽골에 한 5년 전에 선교사님으로 거의 국제대학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으니까 몽골에 있는 교수들하고 같이 사진 공부를 한번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부총장이나 학장들 뭐 다들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까지 다섯 커플이 2015년도부터 이렇게 사진 공부를 하려고 토요일마다 아침 7시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사진과 인문학, 포토그래피 앤 리버럴 아트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모이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늘 하는 것과 다른 측면의 일들을 얘기하고 나누게 되니까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한 2년 동안 시간을 갖는 것이 또 다른 그분들과 알아가고 나누는 좋은 기회였었고요. 그러면서 사실 올해 6월 달에 몽골에서 사진전을 했습니다. 그 뭐 사실 이 사진전을 할 군번이 되는 게 아니지만은 이게 인문학이라는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0년 그래도 살았으니까 죄송합니다. 그거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사진이, 사진하면은 막 진짜를 카피하는 것 같은 한국말은 그런데, 포토그래피 하면은 빛으로 그리는 거다. 멋있지 않습니까? 아, 빛으로 그리는 건데, 빛으로 그리는 거는 우리가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신 거, 우리가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게 되고, 또 그 빛이라는 붓을 가지고 시간이라는 물감을 찍어서 그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려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전시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한 반 정도는 믿는 분들이 있었고 또 반 정도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었는데, 뭐 설명을 하면서 11명이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같이 나누는 시간이었고요. 저희 아내랑 막내랑 같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막내를 데리고 나오면서 한번 몽골에 꼭 갈게 그랬는데 이게 언제 약속을 지킬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1월, 6월 초에 같이 들어가서 저희 막내는 다니던 학교에도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다니고 저는 일찍 나오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제가 만으로 50세가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랑 아까 보신 대로 케냐에 가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저희 큰 딸 둘이 저에게 많은 관계를 하고 영향력을 주셨던 아는 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그분들의 글을 받고 사진을 받아서 PDF로 저렇게 50페이지 되는 PDF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몽골에 케냐로 보내줬어요. 그때는 김인철 목사님도 쓰셨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옛날 우리 미국 들어온 얘기부터 해서 이렇게 쓰셨는데, 케냐에서 받아서 읽었습니다. 돌이켜서 5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근데 제가 정말 눈물을 그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지난 20년 동안
주님 전혀 몰랐던 저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들을 맛보게 하시고 지났던 일들을 돌이키니까 너무 놀랍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똑 잘라서 30년, 20년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30년 주님과 관계없이 세상의 중앙에 저를 두고 제 기준과 제 의지로 제 방법으로 살았던 시간이 있었다면은 지난 20년 새로운 관계 가운데 살았던 시간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는 새로운 운영체계입니다. 운영체계 아시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컴퓨터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컴퓨터를 사용하면은 그 윈도우, PC에는 윈도우나 옛날에는 도스라든지 뭐 리눅스 뭐 이런 것도 같이 있었고 맥 컴퓨터를 사용하면 OS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계가 있는데 제가 마치 살았던 그런 체계가 30년 동안 다른 뭐 저기 윈도우에서 OS로 OS에서 윈도우로 운영체계를 바꿔간 것과 같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체계가 달라지면은 거기에 작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먼저 쓰던 소프트웨어로 새로운 운영체계에다가 넣으면은 돌아가지가 않고 작동이 안 되고 에러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살았던 배웠던 경험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소프트웨어로 새로운 운영체계에서 작동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운영체계에 제가 옮겨오면서 지난 20년 동안 무엇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저에게 주었던 변화였던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고린도 후서하고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한번 잘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제는 하면서 구분을 합니다. 제가 마치 30년 동안 살았던 운영체계는 지나갔고 새로운 운영체계에 들어온 것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이제는 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전과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운영체계 가운데 들어오셨죠. 그 운영체계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 운영체계에서 인조이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세계 가운데 가장 최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가겠는가. 군대에 가면 어렵다고 그러지만 군대 체질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체계에 딱 적응을 하게 되면은 군대 즐기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새로운 나라의 운영체계 첫 번째 제가 달라진 것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흔히 뭐 주님 주님 하시고 잘 아시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30년 전에 몽골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믿고 주인이 바뀌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큰 쇼크였습니다. 저에게는 마치 제 거가 아닌데 남의 것인데 30년 동안 제 거인 양 가지고 놀다가 주인이 나타난 겁니다. 주인이 나타나면은 그동안 제가 제 거 같이 놀았던 창피함과 또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밀려오게 되고 주인이 바뀌었으면 어떡하지? 주인과 관계가 이렇게 새롭게 정립되어졌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시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이제 너희의 것이 아니라. 제 삶이 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제가 계획하고 제가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살았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게 되니까 제 삶이 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제 인생이 주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주인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주인과 관계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주인이 변하게 되면서 제게 왔던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주인이 공급하신다는 것이고요. 주인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를 갖지 못해서 소유하지 못해서 또 무엇이 없어서 염려하고 어떻게 그것을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을까, 또 여러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안전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또 그분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보호하시니까, 그분이 공급하시니까 그 전에 있었던 염려와 두려움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만으로도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고 내에게 가장 적합한 최선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갖게 되면서 기감평 이런 말을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아이들이 몽골에 왔을 때 그냥 가정 예배하다가 그냥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만든 겁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게스 기감평 하세요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기쁨, 감사, 평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그럴 때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에서 만든 신조어니까 제가 이게 좀 퍼트려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기간평하세요라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해 주시겠어요? 기간평하세요. 예, 기간평하세요. 예,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운영체계에 들어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환경과 관계없는 기쁨, 또 조건과 관계없는 감사, 평안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이것이 흐트러질 때, 기쁨을 잃을 때, 감사를 잃을 때, 평안을 잃을 때 내가 정말 주님과 주인과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몽골에 처음에 가서 예수님 성경 공부 6개월 하고 믿었습니다. 믿고 나서 막 주위에 있는 몽골 사람들이 다 너무나 컴패션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저분들한테 전할까? 저 영혼을 저러고 어떻게 살지? 막 이러면서 전하고 싶은데 몽골말이 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진료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 시간에 몽골말을 좀 다시 계속 날마다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성경도 더 열심히 이렇게 연구를 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몽골에 다시 와서 여러 선교사님들, 특히 외국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려면은 영어권 지역에서 성경을 배우면 좋을 텐데 영어 공부도 더 해야지. 뭐 이렇게 한 세 가지 생각을 낮에 하고 저녁 때 몽골에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이제 공부하려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저도 뭘 갑자기 몸에 열이 많이 나는 겁니다. 몸살이 생기고, 몸살 뭐 감기가 걸린 거겠죠. 그냥 감기 걸리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공부를 하려니까 뭐 집중도 안 되고 머리가 뜨겁고 눈도 뜨겁고 잘 안 돼서 그냥 쉬어야 되겠다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누우니까 잠은 안 오는데 몸은 안 좋은데 머릿속에서는 갑자기 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평안을 잃었습니다. 감사도 잃었습니다. 기쁨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는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몽골말을 열심히 공부해서 몽골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과 서로 관계를 맺고 그 속을 나누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영어를 더 공부해가지고 영어권에서 성경도 배우고 또 외국 선교사님과 좋은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합계 팀으로 사역하고 그러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성경은? 하면서 하나님께서 따지듯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창 열을 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있는데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내가 나만으로 기뻐하지 못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기쁨을 잃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게 됐으니까. 그래서 주춤했죠. 그리고 또 연달아서 머릿속에 생각을 주시기를 만약에 내가 사지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가 됐다라면은 그때는 얼마나 나를 불평하겠느냐라고 머릿속에 생각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쾅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잠깐 제가 침묵하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만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침대에 누워서 사지마비로 눈만 껌뻑거릴지라도 제가 주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선교를 행하시고 주님의 선한 일을 제 삶을 통해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그게 정말 20년 전입니다. 그 기억이 저에게 기쁨을 잃을 때, 감사를 잃을 때, 평화를 잃을 때 다시 기억나게 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냥 단시 입으로 주님 하는 것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정말 그 주인이 누구신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관계 로드십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하는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운영체계에 오면서 제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다니고 레지던트하고 몽골에 가기 전까지 제 삶의 목적이라고 마음속에 생각했던 거는 그냥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 살고 난 다음에 아 이렇게 잘 살았다라고 그냥 막연히 얘기할 것 같은 기대감, 뭐 그냥 그걸 위해서 남한테 더 인정받고 싶었고 논문을 해도 하나를 더 내고 싶고 발표를 해도 더 하고 싶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서 그게 제가 가졌던 생각과 목적과 비전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이제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뭔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그래서 여쭙습니다. 제가 폰트가 좀 바뀌었는데 그냥 보겠습니다. 왜 사는가? 다 물어보시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운영체계에 들어왔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왜 사냐 물어보시면은 제 답 한번 보시면은 뭐 이 의의가 있으시면 손 드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맞죠? 그렇지 않은 분 있으세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길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또 제 머릿속에 든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길 원하는데 죽으나 사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여러분 정답 가지고 있는 대답 있으십니까? 그냥 또 제너럴 일반적인 대답 같지만은 아,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뭐 말장난 같지만은 그럼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지? 예수님 어떻게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눈, 코, 귀가 있는 사실 있으신 분도 아니고 영이신 분이 우리 몸습대로 이렇게 오셨다가 가신 분인데 어떻게 그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 그러세요? 아 성품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 예수님과 닮은 제자로 살면 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제자로 살면 되겠다. 예, 그분
복음과 함께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제자가 되는 캔디데이트에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전통과 내 지식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나의 기준을 부인하고 내 뜻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내 생각은 이렇지만은 그것을 부인하고 두 번째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는 오늘 제자로 살고 내일 또 제자로 살고 그 얘기는 어저께 제자로 살았다고 해서 오늘 제자로 사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제자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제자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과 그다음에 세 번째 제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죽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또 다른 십자가의 의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취하셨듯이 내 잔이 아니라 주님의 잔을 주님의 뜻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이 아니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취하고 순종으로 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제자가 되는 것을 요약하면은 날마다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나의 전통을 부인하고 그분의 뜻을 취해서 사는 거죠.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첫 번째 분별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순종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분별하는 거 조금 놔두고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렵죠? 예, 그 어떻게 보면은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게 자기가 부인되지 않아서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베드로가 배에 있다가 예수님 물 위에서 걸어오시니까 배 밖으로 나아가는 순종, 그렇죠? 그거 뭐 물 밖에 걸어 나가는 게 뭐 어렵습니까? 사실은 두 발자국 걸어 나가면 되는데 사실 근데 배 밖으로 발을 내어 딛는 것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변한 것 중에 삶이 목적이 바뀌어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영광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인데 제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취해서 순종으로 드리는 삶이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순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목표는 있으나 또 그 관련은 그런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게 있으나 사실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운영체계에 왔을 때 저에게 또 변화가 있는 것은 사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순종으로 드리는 그 삶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요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는 방법의 새로운 신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 그렇게 마귀가 물었죠.
그 돌덩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셨는데 예수님 대답하신 대답입니다. 그 물음에 대답하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8장 2절 3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시험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처음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200만이나 되는 남자만 60만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신 이유는 하고 너를 낮추시며 뭐 이렇게 나오시죠.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습니다. 40년 동안 200만 명이 그리고 1세대는 다 죽어가지고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희생과 그런 시간들을 소모하시면서 투자하시면서 주기를 원하셨던 교훈은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익숙하게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여태까지 살았던 방법 너희들의 능력과 실력과 너희들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로 사라지는 것이다. 로마서 3장 8장 3절 4절에 보면요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읽습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알 수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거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은 여태까지 율법은 있었으나 그걸 이룰 능력은 없었지만은 이제 영을 따라 사는 너희들에게 이제 은혜로 사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사는 너희들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방법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에는 제가 30년 동안 그래도 내가 실력이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도 제가 재물은 좀 있어야지 돕기도 하고 뭐 하고 살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했고 그런 방법으로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사지마비가 되더라도 글을 쓸 수 있는 주님께서 돌들을 들어서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그분께서 너의 알량한 지식과 경험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요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너의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너 안에 거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이 저의 삶이 될 때에 감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드리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나오니까 한국에 선교사가 한국에 나가니까 제가 몽골에서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선교사라고 나왔지만은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연세 의료원 안에 새로운 직책이 생겼습니다. 직책 아시죠? 뭐 대리 과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직책이 있는데 그 직책을 작년부터 선교사 직책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의료 선교센터에 선교사 직책으로 있는데 근데 사실
선교사라는 것이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태어난 본국이 아니라 사실 선교지라는 곳이 정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을 분명히 봅니다.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분명히 선교지고요.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적으로 사는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사신다면은 선교의 하나님께서 어디에 우리를 두시든지 선교사적으로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많은 트레이닝 받고 연수받으러 와 있는 외국 선생님들이 연세의료원에 수없이 다녀가세요.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뭐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뭐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분들과 만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저분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새로운 운영체계에 들어갔을 때, 저분들이 진정 주인이 바뀌었을 때, 저분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방법이 바뀌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그렇게 측은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열정들이 저분들 가운데 생긴다면은 저분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두신 그곳에서 어떻게 얼마나 선교사적인 삶을 살지 않겠는가, 나는 그런 소원들을 주시면서 저런 분들을 만나게 하셨는데요. 기도 제목 하나 말씀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연세의료원의 의료선교센터에서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일명 프로젝트 에비슨 10x10입니다. 저게 브로셔 파일이라서 이렇게 접으면은 10x10이 이렇게 딱 만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에비슨 10x10인데 에비슨 선교사님은 토론토 의과대학에서 한국에 오셔서 연세의전의 초대 교장 선생님을 하시고 한국에 43년 동안 선교사님으로 계셨던 한국 근대의학과 또 세브란스의 훌륭한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훌륭하셨던 그분이 뭘 열심히 치료하시고 진료하시고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분이 훌륭하셨던 것은 다른 사람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연세대학교 1대 학장이 그 오알 에비슨 선생님이고요, 2대 학장부터는 한국 사람입니다. 2대 학장이 오궁선 교수님이라고 그분을 학장으로 준비시키고 세우시기까지 다른 여러 선교사님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답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학장을 할 수 있냐, 그리고 또 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철저하게 현지의 사람을 어떻게 이큐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그분의 철학이셨던 것들을 저희가 높이 삽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 에비슨 10x10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는요, 1년에 10명씩 10년 동안 1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교지에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현지에 계신 저희 동문 선교사님들이 40명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가까이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계신 여러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계세요. 그분들이 선교지에서 멘토링하고 제자화하고 계신 의과대 학생들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학교 다닐 때 그 학생들을 한 달 동안 저희 연세의료원에 초대해서 먼저 서로 알고 우리가 삶을 나누고 뭐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get to know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지지한다라고 해서 돌려보냅니다. 선교지에서 의과대학을 마치고 계속 선교사님들이 멘토링하고 관계하는 가운데 레지던트, 좀 전공의 과정, 트레이닝 받을 때 다시 초청을, 같은 사람을 3개월에서 6개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트레이닝을 받지만은 좀 더 긴 시간 저희랑 관계를 하면서 그분들과 삶을 나누고 그분들의 세계관과 영역들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돌아가서 패컬티와 그와 레벨이 되는 그런 수준의 이제 자리를 잡을 때쯤에 다시 1년을 초대하려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이게 물론 10년 동안이지만은 10년 이상 걸리는 프로젝트고 한 사람이 의과대학부터 세 번을 한국에 오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오게 되면은 그분들과 사실 관계하는 그런 시간들, 에너지들이 사실 많이 들겠죠. 그런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새로운 세계관과 또 알지 못했던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가기만 하더라도, 또 그분이 한국의 그리스도 의사들은 어떻게 사는지 같이 관계하고 또 이렇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은
그분들이 거기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할 일들을 기대하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 프로그램을 맡게 되면서 설레이는 것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갑자기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그분한테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연수받고 전문적인 것만 배워서 갈 수도 있지만은 왔던 기회에 인텐셔널하게 그분과 관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고 그분들에게 영향력을 나누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운영체계에 하나님 나라에 두셨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고 또 그 나라에 사는 방법과 목적이 바뀐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더 드러나시길 원하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지난 시간 주님 애타게 찾으시고 부르셔서 주님 구원받게 하시는 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는 자에게 오시는 성령님으로 내주하시고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며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뜻이 아니오 주님의 뜻을 취해가는 저희 모두의 그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또 수많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